필요하면 좀 도와주시고요. 별로네요. 여러분 이런 교육을 안 받아도 될 사람. 뭐 이런 정도의 센스라면. 네. 네. 첫 번째 배우려는 자세. 배우려는 자세. 네, 두 번째 열정. 열정. 네. 의외의 대답이에요. 뭐 열정도 아니고 성실성도 아니고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대요. 결과를 보면 아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막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.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. 막 열정 막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와서 인사 잘하고 웃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치면 뭐 물어봤을 때 대답만 좀 크게 해주면 좋겠대요.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아 내가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는가? 이거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냉방! 어머 세상에 너무 부끄러워.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. 별개로 보겠습니다. 산의 이벤트. 어머 와, 굉장히 시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. 어떻게 되나요 안 되나요 밝은 분위기 산의 이벤트. 좋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노크 해봐야 돼요. 너무 자세가 아름답습니다. 네. 한다는 의미죠. 네, 그다음에 드리고, 정식으로 드리고 지난... 그다음에 또 뭐 하다가 또 마주치면 그때도 못해. 몇 월 며칠 뭐와 관련해서 어떤 걸 요청했고 몇 시 이후에 통화 가능하다고 했다까지 적어주는 거야. 자, 이걸 적을 수 있으려면 이 내용을 확인했었어야 되는 거겠죠? 근데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 담당자분이 자리에 안 계셔서요.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화 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이래가지고 연락처랑 번호만 딱 띡 남겨놓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그 메모를 받고 이 사람은 어때요? 이게 전화가 언제 온 거지? 무슨 내용으로 전화한 거지? 본인이 연락을 했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모르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이 메모를 남기실 때는 전화 메모 남기실 때는 이 담당자가 이 메모만을 보고도 바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전화를 끊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. 뭔가 확인해 봐야 될 때도 네 단답형 말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, 네 가능합니다. 이렇게 이제 하시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우리 하고 있다는 걸 좀 잘 알아주실 거고요. 한 살 위 많이 싸웠나요? 누가 이겼죠? 오빠가 보통 동생이 이기거든요. 착한 동생. 왜냐면 두 명이 해도요 다섯 개 이상 나오는 게 귀한 일이에요. 네, 우리 몇 개였어요? 6개. 많이 일치하는 거예요. 네. 이제 가보잖아요 사무실에. 나중에 근무할 때 보면 나는 취향이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그게 당연한 거고 오늘 통일했어요 의견을. 역시 아홉 개 답네요. 네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자.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자세와 하지만 찬이력은 MG 같은 약간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참 그들은 어려운 걸 알아보는데 좋습니다. 네, 자 90% 정답. 제야 반짝 동료 정답입니다. 와 결국에 제야가 가져가네요.